자, A는 A1이 1인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지금 짝수랑 홀수가 지금 나눠져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3의 마이너스 1승이라 할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A2, A4, A6, 땡땡땡, AEN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힌트가 지금 B1부터 20까지 항이 110이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상태로는 바로 못 구하고, 왜냐면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BEN-1과 BEN을 합쳐서 자연수를 20항까지 만들려면 10까지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렇게는 풀수 있어요.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지금 BEN-1이 요렇게 생겼댔거든. 그래서 써보면은 로그 3에 A1, A3, A5, 땡땡땡, AEN-1. 그 다음에 더하기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붙일게요. 3에 A2, A4, A6, 땡땡땡, AEN.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로그 성질로 진수끼리 나눠지겠네요. 나눠보면은 N은 1부터 10까지 로그 3에 A2, A4, A6, 땡땡땡, AEN분의 여기는 A1, A3, A5, 땡땡땡, AE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가 등비수열이랬는데, 얘 첨자가 1씩 차이 나는 얘들은 결국 약분하면 R-1이에요. R분의 1이에요. 얘도 지금 차이가 R만큼 나는데 R분의 1이고, 얘도 R분의 1이네? 근데 로그는 성질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다 더해지는 말이에요. 자, 얘만 잠시 데리고 가서 계산 좀 하고 올게요. 자,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로그 3에 A2분의 A1은 R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R분의 1. 더하기 로그 3에 R분의 1.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겠죠. 가가지고 로그 3에 R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거네.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냐? 지금 n항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n항까지 갔다는 거는 얘는 지금 총 n개다라고 할수 있는 건 거죠. 왜냐면 이 마지막 항이 an분의 an-1이었으니까. 그럼 뭐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로그 3의 r분의 1. 요렇게 되는 건 거야. 그럼 뭐야? 지금 첨자에 지금 걸려 있는 거는 얘네밖에 없네. 그럼 로그 3의 r분의 1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해 보시면은 55가 되고, 55 로그 3의 r분의 1인데 그게 문제에서 110이라 줬단 말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 3의 r분의 1이 2란 얘기죠. 그럼 r분의 1이 3의 2승이니까 9가 되는 건 거죠. 그럼 r분의 1이 9라는 거는, r이 9분의 1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얘죠, 얘. 그럼 얘를 풀어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첫째 항 1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9분의 1에 n-1이 이렇게 되는 건 거야. 그러면은 1-9분의 1분의 뭐 1, 이게 답이 되겠죠. 다시 해보세요.